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일거수 일투족에 정치적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직 대통령이 은퇴 이후에 조용히 있지 않고 책방을 만들고 커피 장사를 하고 이러면은 그것이 그냥 저 양반 참 노망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저 양반이 무슨 정치적인 그런 행보가 앞으로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 평생 동안 정치판에 여러분들 그렇게 굴른 사람들은 매사를 다 정치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한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 이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뭐 이 평산 책방인지 예, 이거를 이제 배성규 논설위원 조선일보에서 이제 배성규 논설위원이 아무래도 이제 초기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사람들은 좀 살아있을 테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퇴임 대통령 문재인의 국정 실패하고도 난 옳다 다큐멘터리 책방 SNS를 통해 관종 정치를 시작하다 지지층을 끌어모아서 양산 박을 쌓고 이재명 이후에 문재인 시즌2를 준비한다. 확실한 정치적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퇴임하고 나니까 뭐 힘들 겁니다. 그걸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읽었던 이제 1960년대에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존슨 대통령이 텍사스의 본인 렌치의 여러분들 퇴임 이후에 내려간 다음에 6개월 안에 여러분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이제 백악관에서 같이 근무했던 그런 스피치라이트가 따라갔는데 평전이나 이런 걸 쓰기 위해 가지고 끝까지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나 이런 부분을 못 부리는 걸 보고 참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그렇게 허무하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인생이 끝까지 뭐죠? 가족들하고 좀 다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런 정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참 놀랬다는 그런 내용을 어디서 회고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뭐 문 대통령도 지내보니까 뭐 심심했을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스스로 선정을 베푼 착한 권력자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힘들 테니까. 문재인이란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이름 찾아낸 사진 가운데 하나가 집권 초기에 나왔던 이 타임지의 기자가 잡은 이 모습일 겁니다. 굉장히 좀 이중적인 성격이 강한 분이죠. 좀 엄습하죠. 이중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자기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그런데 이제 기자 출신이 이제 관찰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차분한 외모와 달리 관종 성향이 짙다. 재임 때부터 탁현민식 쇼를 중독됐다고 할 정도로 좋아했다. 퇴임 이후에도 노출 빈도가 역대급이다. 잊히고 싶다근 나를 봐달란 문재인식 화법이다. 이딴 실정으로 정권을 넘기고도 5년 성취가 무너져 허망하다. 전문가의 경제를 맡기면 안 된다고도 했다. 딸이 이상직 전 의원의 도움으로 해외 이주한 의혹에 대해 해명 한마디 없다.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도 대통령 기록물도 꽁꽁 숨겼다. 위선적이다. 표현이 아주 예, 제가 노란색을 딱 칠해놨습니다. 예. 그다음이 이제 결론인데 이 배성규 기자가 왜 그러면 SNS 그렇게 여러분들 자주 등장하고 평산 책방을 하느냐 정치를 한다는 거죠. 새로운 타입의 여러분들 정치를 하는 겁니다. 양산에 자신의 정치적 성을 쌓고 있고 총선 전후에 닥쳐올지도 모를 정권 비리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없지 않을 것이다. 친문들은 이재명 다음 타겟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해서 그에 대항해 양상박을 씌우는 듯하다. 포스트 이재명 체제도 구상 중일 것이다. 야권 재편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은 재임 중 겪었던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에 이어
퇴임 이후에 문재인 시즌2까지 봐야 할지 모른다. 달갑지도 바람함지도 않아. 이제 이 배성규 논술위원도 기자니까, 기자니까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배성규 기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이렇게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향후 전국의 운영에 대한 모습들이 대부분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반대편하고 척을 지면서 대결하고 다투고 집어넣고 이런 부분에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 같아요. 그런 것을 본능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문들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그냥 뭐 서로가 어느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다 타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재명 씨는 왜 그러냐. 아, 이재명 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처음 발굴한 여러분들 혐의는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부터 여러분들 수사되던 것을 좀 조정해서 진행할 뿐이지 새로운 아이템을 윤석열 정부에서 발굴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이미 언론이 보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검찰 손에 맡겨놓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작품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배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사 기자니까 더 이상 이제 언급을 할 수 없겠지만 예. 이 양반들이 선거를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아무도 이 문제를 거론 안 하죠. 이 문제를 언론에서 거론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총선에 대한 전망 이런 것이 다 틀린 겁니다. 핵심적인 문제 7할에서 9할 정도 차지하는 핵심적인 문제를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래를 전망해야 되니까 그 미래 전망이 어떻게 여러분들 맞아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맞아떨어질 수 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원론 농객들 뭐 김대중 주필이나 이런 분들도 과거에는 상당히 필력을 날렸지만 지금 대한민국 전국을 전망하거나 예상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70% 내지 80%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거를 의도적으로 외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 전망을 하고 현 정국에 대해서 논평을 해야 되니까 그게 어떻게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맞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은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이 문제 선관위 고위직 채용 문제를 발본색원을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선관위 조직이란 굉장히 동질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런 질투와 증오심을 가질 겁니다. 현재 여권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리를 건들려? 우리를 괴롭혀? 사람들은 논리 구조가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아니 저 친구들이 우리를 공격했어? 우리의 고위직들을 감방으로 넣었어? 우리가 조금 해먹는 것을 우리가 뭐 부패 집단으로 몰았어? 그래 두고 보자. 그 사람들이 선거 사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관리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할 겁니다. 크게. 대부분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선거를 장악한 자들하고 그쪽 동네 사람들이 한패라는 것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작업들이 나왔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이렇게 깔아뭉개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죠? 예, 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이동한 것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뭡니까? 예, 먼산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은 고위직 채용 문제로 국민의힘이 이런 깃발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근을 제거하지 못하면 어마어마하게 당하겠죠. 인간이 갖고 있는 적개심하고 적대감처럼 겁난 게 없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했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기본적인 논리 해조가 편리하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옳은 것 따위는 필요 없고 우리 이익을 침해, 우리 편을 공격해, 우리를 괴롭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거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좋은 그런 내용이지만 문 대통령이 무슨 뭐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선거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원하는 대로 선거를 다 제조 생산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언론도 침묵하고 여권도 다 침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 미래의 일이란 것은 약간의 가능성은 있으니까 사실과 진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양식 있는 국민들이 생각한 것처럼 모든 것이 순리대로 정도를 따라서 해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 치러졌던 지방선거를 분석한 책이 5월 30일 날 선을 보였습니다. 도둑놈들 5권. 예. 여러분 선거는 정말 우리의 미래에 많은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계속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대를 이어서 자유민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운동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